200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대회들인 리그를 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이 학교 자금을 수백억씩 횡령하고 여전히 학교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현실을 바꾸자는 취지였습니다.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장을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신교회들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전체 사학의 20% 정도는 개신교회 계열. 목사들이 단체로 삭발했고 순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이 악법이 재개정되기를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장들은 이 일이 관철될 때까지 단식하고. 이들은 학교는 사유재산이라며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방형 이사제를 하면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해 사회주의 이념 교육을 시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당회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저와 우리 한나라당이 그 투쟁의 맨 앞에 서겠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양보 없이 싸우겠습니다. 법이 개정돼도 여전히 이사의 4분의 3은 재단 측이 임명할 수 있었는데도 막무가내였습니다. 4분의 1이 들어가면 학교를 빼앗기는 것처럼 또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하는 것처럼 그건 뭐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또 그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명분으로 삼았죠. 결국 대통령이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만나 직접 설득에 나섰습니다. 대부분 종단들은 시행하면서 보완하자는 입장이었지만 한기총과 천주교 측은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사학법 반대 투쟁은 해를 넘겨 계속됐습니다. 개신교회와 한나라당은 비상 기도회를 함께 열고 공동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1년 만에 정부 여당이 항복했습니다. 사학법은 재개정됐습니다. 개방형 이사 4분의 1 이상을 선출할 때 학교 재단 측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바꿨고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 임명 제한 규정도 삭제됐습니다. 개신교회와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투쟁에서도 함께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상임위 점거, 개신교회들의 격렬한 반대 시위.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집이 도적이 들끓는데 대문을 열어 제껴 버리고 평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 여당의 내분까지 이어지며 국보법은 살아남았습니다. 70년 가까이 한국 사회를 집권하고 주도해 왔던 보수 세력들이 있죠. 그게 이제 정치,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에 지식인, 그다음에 언론, 뭐 검찰, 또 종교가 다 그렇게 그 어떤 복합체로 기능해 왔었는데 그 체제 속에서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마다 이것을 자신들의 어떤 존재론적인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끊임없이 저항을 해 왔던 거죠. 개신교회의 엄청난 위력이 휩쓸고 간 뒤 치러진 2007년 대통령 선거. 보수 개신교회들은 장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10만 신도를 거느린 교계 원로,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는 예수님 믿는 장로님이 꼭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됐습니다. 바로 그 시기, 지금은 거물이 돼버린 정광훈 목사도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며 개신교 극우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12월 달에 대선은 무조건 이명박이 갈 테니까 그냥 장로님이니까 아니 그래서 이명박 안 찍을 사람은 내가 생명 책에서 집어먹고 생명 책에서 안 찍을 사람은 무조건
보수적 개신교회의 바람대로 소망교회 장로 출신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내각에는 소망교회 인맥들이 승승장구했고 국가조찬기도회의에서 대통령이 무릎 꿇고 통성기도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보수 개신교회의 힘 참 대단합니다. 정치에 개입해 법을 무력화시키고 장로 대통령 만들겠다고 공언도 하고요. 네, 보수 개신교회와 보수 정치권이 서로의 필요에 따라 힘을 합쳐서 영향력을 키워왔던 겁니다. 네, 영상 말미에 전광훈 목사의 지난 2007년도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이 전광훈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이 보수적 개신교회의 싹이 이때부터 키워졌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종교는 포용과 화합을 지향해야 할 것 같은데 격렬한 갈등의 중심에 스스로 뛰어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번 코로나 재확산 사태, 종교가 극단적 이념주의와 결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는 보수적인 주류 개신교회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선긋기에 나서고 개신교 안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렇게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종교가 국민들에게서도 좀 멀어지고 사회로부터도 고립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부 보수적 개신교회가 사회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상식이나 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진 일부 극단적인 주장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갑자기 지구의 나이가 쟁점이 됐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 보기에 지구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 창조 신앙을 믿는 입장에서는 교회에서는 6천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차 질문이 쏟아졌지만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냐고 했을 때 몇 년이라고 얘기하셨죠? 신앙적으로 6천년이지만 거기에 있는 하루나 한 시간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틀릴 수도 있고요. 저는 말이에요. 물론 신앙적으로야 그렇다는 거를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국무위원으로서 과연 이게 할 얘기냐고. 그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박 후보자는 창조과학회 회원입니다. 한국창조과학회. 이름은 학회지만 개신교 단체입니다. 진화론을 비롯해 인류가 쌓아온 과학적 성과들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창조과학회가 추천한 어린이 과학도서를 보니 공룡은 인간과 함께 같은 시대에 살았다고 돼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원리주의자들. 지난 2012년 이들 때문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기총사나 특별위원회인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 진화론 역시 한낱 가설이지만 과학 시간에 진화론만을 배웁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증거도 없는 거짓말을 배워야 되는 것일까요? 이들이 교과서에서 시조새와 말의 진화 그림을 삭제해달라고 교육부에 청원을 냈는데 받아들여질 뻔했습니다. 이 사건은 몇 달 뒤 최고의 과학 저널 네이처의 보도로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창조론자의 요구에 굴복했다는 보도였습니다. 한국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교진추는 지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교육부에 11번째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하고 뭐 정치나 이런 것들이 다 분리되어 있는 선진국이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특정 종교의 입김이 과학책을 바꾸는 데까지 갈 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현대과학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일부 개신교회의 모습은 보수적이라는 카톨릭 교회와도 비교됩니다. Il Big Bang, che oggi si pone all'origine del mondo, non contraddice l'intervento creatore divino, ma lo esige, perché l'evoluzione presuppone la creazione degli esseri che si evolvono.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적 극단주의는 차별과 혐오도 낳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가짜 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서 동성애자들 그들에서 바이러스 나오고
사이비 이단 이런 데서 바이러스가 나오고 수많은 사람이 많이 죽어서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이런 차별 발언을 막자는 취지로 국회에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성별, 나이, 인종, 장애, 성 정체성 등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법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런 법을 갖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벌써 몇 차례나 한국의 법 제정을 권고했지만 1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 개신교회들의 반대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총대를 맨 건 정광훈 목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해체하는 불순의 세력들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합니다. 결단코 당신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보수적인 주류 개신교회들도 이 문제만큼은 정광훈 목사와 뜻이 같습니다. 재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한 정죄를 두려워해서 그냥 잘못된 것을 덮으려고 만드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나는 반대. 확실하게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동성원이 합법화되는 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건강 가족제도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보수적 개신교회의 위력은 차별금지법에서도 유감없이 발의됐습니다. 4년 전 20대 총선 직전 국회에서 열린 기도회.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개신교회의 뜻대로 차별금지법을 받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련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당에서도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관련법. 이거 저희 다 반대합니다. 누가 이거를 찬성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 한기총의 모든 목사님과 그 기독교 성도들과 정말로 뜻을 같이 합니다. 당시 사회자는 정광훈 목사였습니다. 이 위력 앞에 부당 대표님이 오셔서 죄송합니다. 빨리 가신 뒤에 말씀드려야지. 항복 선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항복 선언.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아예 발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인권위 여론조사 결과 90% 가까이 찬성한 법. 개신교 안에서도 교인들과 일부 보수적 지도자들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찬성한 사람 훨씬 더 많거든요. 교인들의 생각은 다른데 그게 과잉 표시된 거죠. 기독자유통일당이 그때는 5석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목사들의 결속도 높았거든요. 교인들이 따라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지지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소수자 어젠다는 안 먹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도 통과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보수적 개신교회의 눈치를 보느라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성적 지향 부분하고 성별 정체성을 집어넣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동성애하고 동성혼으로 갈 수 있는 지금 그 두 가지입니다. 네. 이 두 가지를 집어넣으니까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에서 완전히 이게 뭐 거의 뭐 결사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까? 네.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원리주의자들. 개신교회 안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니, 사랑의 종교라면서. 그럼 교회를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논리로도 그렇고 모순인 거예요. 관공주의가 그랬던 것처럼 동성애 반대라는 구호가 보수적 개신교회 내부를 결속하는 수단이 돼버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차별금지법의 문제라든지 혹은 뭐 동성애라고 하는 것,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교회의 내부적인 결속을 위해서 저는 희생양 삼기 위한 그런 타겟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룡과 인간이 같은 시대에 살았다. 물론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걸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용과 화합, 사랑을 실천해야 할 종교가 소수자를 배척하고 오히려 혐오와 차별까지 조장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부 보수적 개신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세습, 세금 같은 돈 문제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인 과세도 수십 년째 논란을 빚은 주제잖아요. 네,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다 과세에 찬성하는데 유독 보수적 개신교회만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9년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상한 법안 하나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습니까? 예,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종교인 퇴직금의 소득세를 대폭 깎아주는 법안이었습니다. 근로자가 30년 동안 일하고 퇴직금 10억 원을 받으면 세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 법안은 종교인들에게만 특혜를 줬습니다. 퇴직금 10억 원에 세금 506만 원, 30분의 1로 깎아준 겁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종교인 과세 필요성은 이 단순한 원칙에 따라 1968년 국세청이 처음 생길 때부터 제기됐습니다. 무려 50년, 종교계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됐다가 드디어 2018년 1월 1일부터 간신히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보수적 개신교회가 반발했습니다. 법 시행 전에 적립된 퇴직금은 과세하지 말라고 요구한 겁니다. 종교인이 받는 것이 과연 퇴직소득이냐, 사례금 뭐 이런 식으로 주었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비과세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비과세를 했는데 비과세라는 명확한 근거는 없었던 거죠. 과거에 관행적으로 안 해준 것인데 그거를 법률적으로 이제 못 박아서 안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까 그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의 그 과세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요. 불교나 천주교는 퇴직금 개념이 없습니다. 개신교 목사들, 그것도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건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 뿐입니다. 이 법은 애초부터 대형교회 목사들을 위한 특혜법이었던 겁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받는 그 월급에 대한 세금의 30분의 1 정도만 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성직자들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본회의 상정 직전 여론의 비판으로 간신히 중단된 법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은 정성호,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입니다. 예장통합계열의 개신교인입니다. 종교계에서 많은 그 민원들이 들어오고 네. 공식비 공식으로 들어오고 해갖고서 내가 부득이하게 내가 대표 발의해갖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네. 나도 뭐 이게 분명히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을 거라는 걸 알고서 기획재정이 여야 간사 모두가 법안을 함께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기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했고 일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저도 봅니다만 전체로 국회의 사당이 같이 의견을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부에서도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인들은 왜 유독 보수적 개신교회들에게 약할까? 21대 국회의 첫 조천기도회.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회는 21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25명이 개신교 신자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의원의 41%나 됩니다. 2015년 통계청 조사 결과 한국의 개신교 신자 비율은 19.7%였습니다. 평균보다 두 배 높은 숫자입니다.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이자 기독교 장로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 지난 2017년 간신히 통과된 종교인 과세법을 2년 더 미루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런저런 준비 절차를 다 갖추어서 하자는 취지에서 한 2년 유예를 했던 것인데. 우여곡절 끝에 종교인 과세는 시행됐지만 세무조사 면제 범위가 넓어 사실상 제대로 된 감시는 아직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형 교회들의 아들 세수 문제까지. 총대이시기도 합니다. 김정태 목사님께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당사자들인데 사회에서 공평하지 못한 태도를 취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그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의 보수적 개신교회는 스스로도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서울 강남권 대형 교회들이 급성장했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게 신천지와 정광훈입니다. 개신교도 양극화가 심해졌거든요. 근데 종교라는 것은 이제 양극화가 심해질 때 그 힘겨운 사람들한테 위로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힘도 주고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개신교 안에서 이탈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신앙을 찾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보면 두 형태로 나타나는데 비정치적 강신현상이 신천지 현상으로 대표되고 있고 정치적 강신도 현상은 이제 정강호 현상으로 대표되는 거죠. 그래서 주류 개신교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주류 사회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대놓고 반정부적인 입장을 내세우기는 쉽지 않지만 자기들의 입장을 광장에서 가장 거칠고 용맹스럽게 대변해 준 사람이 정광훈이에요. 한 목사님이 교회에 써붙인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 같다는 또 다른 목사님의 한탄도 새겨듣게 됩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